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탑 통합조의 지금 시간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네, 글로벌 탑 통합조에는 동시 통역으로 중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대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재창으로 합니다. 모두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원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서며 일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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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껏 스피치를 펼치는 시간인데요. 먼저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피치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군포 사랑탑 소속입니다. 백승경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쇠강, 막강, 군포사랑탑의 백승경입니다. 저는 2006년 10월 보험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최근까지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보험을 내 업이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남보기 좋은 빚 좋은 개살구였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곪아있고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보험을 하고 있었던 박재섭 스폰서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는데요. 사실 이번이, 세 번째로 애터미를 전달받은 거였기 때문에 애터미, 알고 있었습니다. 애터미 물건 괜찮다더라. 가격 싸다던데, 부업으로도 할수 있고, 그런데 돈 되는 건좀 오래 걸린다더라. 이런 내가 가진 얕은 정보들로 인해서 일단 회원가입은 했지만 당장 쓸 물건 아닌 거 돌돌 말아서 창고에 집어넣듯이 저도 애터미를 그렇게 제 구석 어딘가에 던져 놓았었는데요. 그런 중에도 여러 스폰서님들이 화분에 물 주듯이 계속 저에게 애터미라는 물을 주고 계셨는데 저는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험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스폰서님들이 부어주신 물 덕분인지 어느 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든 돈을 벌 텐데 어떤 돈을 벌어야 될까? 어떤 돈? 어떤 돈? 그때 처음으로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애터미를 마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석세스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임승택 임페리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성공이 그동안의 실패를 덮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덮어보려고요. 애터미라는 성공의 도구로. 그리고 제가 선택한 성공의 도구가 애터미여서 참 자랑스럽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을 고민하고, 그리고 돈만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공헌하는 삶이 얼마나 꽉찬 성공의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인지하게 해준 애터미,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누구를 짓밟아야 가져다 줄수 있는 성공이 아니라,
또 우리가 당겨주고 밀어주고 다 같이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1등 할 수 있는 애텀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 손 놓지 않고 열심히 발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 애텀이 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승경 네 사장님께서 노동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반드시 또 이루시겠다고 정말 멋진 스피치 하셨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스피치 모셔보겠습니다. 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입니다. 무셋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굿 이브닝 에브리원. This is Mu, Diamond Master from Toronto Top Canada.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 탑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무입니다. I am very happy to meet you all tonight and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hare my experience about anime business in this meeting.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쁘며 저에게 사업 현황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my sponsors and partners for sharing the same dream as me and always put their trust in me. 먼저 저를 믿고 따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께 감사드립니다. Since the first day we met until now, we never let go of each other's hands, even though we had to go through any kind of difficulties.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해왔습니다. In future, I would like to encourage each of you, we will be moving forward until we reach our destination, be the Imperial Masters together. 임페리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힘을 보탤 것입니다. I am very happy to see my group is growing. 제 그룹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너무 행복합니다. Right now, I have business partners in USA, Sweden, and Norway. And soon, I will also have partners in Australia, UK, and Burma. 저는 현재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파트너들이 있으며, 그리고 곧 호주, 영국, 미얀마에도 파트너들이 생길 것입니다. I really wish Atomy can go into Burma very soon. 저는 미얀마에도 빨리 애터미가 열리길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Recently, our Sharos Master Esther Park with our other brothers like partners visited our USA partners, provided them leadership and skincare training. 최근에 우리 에스터 국장님과 형제 사장님들이 함께 미국에 가서 저희 파트너에게 모든 리더십과 스킨케어 트레이닝을 시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We are fortunate enough to have such a great leader like Esther Park. 에스터와 같은 훌륭한 리더를 갖게 해준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I can see that the USA partners are now more motivated than before to introduce Atomy products and business to others. 에스터 방문 후 나의 파트너들이 더 열심히 뛰며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Additionally, Sweden team also doing very well, and they are also blessed to have such a great leader as Diamond Master A. 그리고 멋진 스웨덴 팀들과 리더 A 팀장을 만난 것도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In future, I believe A team will spread out in all over Europe countries. 가까운 미래 A 팀장님이 유럽 전역에 애터미를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Last but not least, next year 2023 December, I will be challenging for a Sharos Master. And since last month, I started reaching out friends and family in Australia, introduce them Atomy products and business.
호주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1월에 국장을 도전할 것입니다. In 6 months, I will also have ADMI team in Australia. Then my next step is getting into Burma, and I really wish ADMI can enter into Burma in coming years. 6개월 안에 호주 팀을 만들 것이며 다음 스텝은 미얀마 본국에 애터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센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everyone.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t the top. 모두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 모세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는 정말 스폰서, 파트너, 함께 재심 합력으로 아주 글로벌로 전 세계로 아주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계획하신 대로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강동탑센터 소속입니다. 홍미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탑 소속 이재열 총장님, 김민성 본부장님, 양호 본부장님, 윤순호 국장님과 제 직속 스폰서는 항상 열정이 넘치는 김난장 팀장님과 함께 발맞춰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미연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동료로부터 그 제품을 전달을 받았어요. 항상 잦은 야근으로 해서 피곤해 있었고 굉장히 피부도 칙칙했어 했던 저에게 그 동료가 이제 해모임과 더페임 선물 세트 그다음에 헬시 글로우 베이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바른 다음에 또 먹고 발라보면서 굉장히 효과를 빠르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은 좋은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네, 친구가 저한테 뭐 사업적인 비전은 하나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자주 가는 그 미용실 샵 빛난자 팀장님께서 마침 애터미의 비전을 알아보시고서는 저와 함께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며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제가 단골로 한 10년 정도 넘게 다녀던 차였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좀 지내고 싶었고요. 물건 파는 것은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한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미나 동영상을 보면서 또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듣고 또 마침 코로나가 또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저에게 이 애터미의 비전을 보면서 이 박한결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균형 잡힌 삶을 또 이 착한 기업이라는 이 정직함과 선함을 철학적인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제품도 제품이지만은 굉장히 이 애터미라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착한 기업,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보다는 남을 먼저 나눔까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박한길 회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또 마음에 들었고요. 또 애터미를 만나면서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 또한 이 실질적인 연금성 소득과 시간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자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알게 된 애터미는 질 좋은 제품을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또 생활비도 절약이 되고 더 나아가 소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수당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관심이 전혀 없던 남편도 먹어보면서 발라보면서 이 제품이 떨어지면 먼저 또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맞는 제품을 애용을 하면서 감동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뷰티 아카데미라는 그
뷰티 아카데미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1기생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부의 구조 이해 또 물광 피부를 만들면서 또 이 시너지 앰플과 EP 부스터 사용법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 스킨케어에 대한 반복적으로 이 스킨케어 3강, 메이크업 3강을 배우면서 나에 대한 도전은 계속 끝이 없었고요. 또 이 수강을 마쳤는데 자신감 넘치게 이 뷰티 전문 지식을 쉽고 효과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달을 할지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과 지금 계획하에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 또 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님들 오셔서 마사지 해주면서 체험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널리 알리고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 애터미는 굉장히 이 성실함에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기본에 충실하면서 저희 스폰서님과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재심 합력으로 또 이도구 임페럴님이 그랬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기적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면서 성공의 습관 8코어부터 하나하나부터 반복하면서 복제하면서 재미있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판매사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 스폰서님들과 제 파트너 발 맞춰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미래의 그 균형 잡힌 살기, 미래의 그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애터미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꿈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미연 팀장님께서 정말 애터미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애터미에서 정말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 하는 시간인데요. 네, 강동 탑센터 소속입니다. 오토핀을 또 성취를 하셨는데 우리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모시고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열어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황금빛이 물든 11월을 맞이하여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그냥 방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멋진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오토판매사 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오토가 돼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오토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서 거의 핀을 받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참 잘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스폰서님들이 협력해서 너무 잘해주셨고요. 저희 산하에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 산하에서 오금성 팀장님과 성미 국장님과 함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 또 우리 금요일마다 변인성 총장님께서 금요일날 팀장 이상 목표를 갖고 또 이렇게 직급자들을 위해서 매번 금요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재열 총장님께서 또 저희가 부족한 때 다 채워주시면서 사람들을 모시고 올 때 일일이 또 다 미팅하시면서 크기를 비전을 보여주신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원데이 세미나 갔을 때 우리 또 윤세종 본부장님께서 하나에 또 10가지 또 많이 챙겨주시는 윤세종 본부장님께 또 감사드리면서 우리 또 김민성 본부장님이 제가 어려울 때마다 가끔 전화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정말 좋은 조언 주셔가지고 제가 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문사인 국장님께서 마케팅 때문에 제가 하게 된 동기가 또 있었고요. 임기란 국장님 또 서서히 사소한 부분부터 다 챙겨주셨고 또 이순희 국장님 제가 어려운 상황에 강의할 때는 예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매번 옷을 준비해 주시고 신발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오문석 국장님, 송미팀 국장님, 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작은 라인을 더 신경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토할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도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 할 때 2년간 이제 부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회사의 정나무 사장님께서 2년간을 또 진행을 하시면서 저 한쪽을 또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모두가 이렇게 우리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을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지 저 혼자는 정말 어림없습니다. 옛날 다단계는 정말 그 이 핀이라는 거는 직급 갔을 때 핀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애터미에서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서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네트워크에 수입이 돼야 그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 직급 핀만 달았다고 해서 500을 받는다고 말만 하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통장을 보면 50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다단계를 너무 화려하게 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공은 하루하루 반복해서 작은 노력의 종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퇴사를 하면서 6개월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초창기에는 사실 이게 사업이 정말 진행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정말 애터미를 만나면서 제가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어디든 순종하고 스폰서님 말 듣고 그대로 시스템화 되다 보니 주위에 요즘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또 한 분씩 붙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한쪽만 정나무 사장님이 워낙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그쪽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도 이제 한쪽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막 붙을 줄 알았어요. 퇴사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많은 고민 끝에 저 혼자 막 열심히 수동으로 오토 판매서를 찍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제가 시스템에 동참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열정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봅니다. 제가 애터미 가방만 들고 다녔는데 애터미 하시죠? 그러고서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저 같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 분씩 붙기 시작합니다. 식당을 가면 밥을 먹다가 제가 샘플을 주면 그분들이 저 애터미 압니다. 그러면서 같이 합시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요즘에 또 애터미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예전에 다단계에서 화려하게 하셨던 상위 직급자였었는데 그분이 제 환한 미소 보고 정말 큰 사람은 아직은 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환한 미소를 보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준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제 산하에 계시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배우면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탄대로 저희가 먼저 열심히 하고 완전히 시스템에 몰입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함께하는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멋지게 헤쳐나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서 또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실패자는 어떤 기회가 와도 이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는 찾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애터미의 성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되어 오늘의 충실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는 멋진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자 아자 애터미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래 팀장님께서 정말 재심 합력의 힘으로 오토핀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네, 애터미에서 90% 성공을 이루셨네요. 네, 나머지 앞으로 10%의 성공을 마무리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승급도 하셨고 직급도 달성을 하셨는데요. 네,
스피치는 한 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스피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리더님께서는요, 물론 국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로 글로벌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멋진 리더님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학래 사장님 볼 때마다 정말 활기차고 항상 웃고 밝고 센터에 나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 결국은 오토핀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오토판매사 되기 전에 항상 오토판매사를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들을 독려하고 또 열심히 해서 항상 그 가슴에 작은 오토핀 하나 달면 언제나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한 사람이 오토판매사에 왔구나, 이렇게 항상 계획을 하고 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핀 가슴에 달고 다니는 분들 보면 정말 그 오토판매사가 넘어가기가 참 힘든데 그걸 다 달성하고 진행하시는 거 보면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가슴에 핀을 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지금 잘 되고 계시나요? 우리 사장님 내가 많은 분들이 사업의 어떤 그 핵심을 모르고 안주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모두가 센터에 출근해야 할 시간인데 아직도 집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태반. 지금 분당센터에 한 10분 정도 출근해가지고 나와서 같이 하고 계시네요. 사업은 우리가 사업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다. 왜 모여서 해야 할 사업을 혼자서 하려고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쯤은 모두가 센터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센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센터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밖에서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끝날 시점에 와 있고 또 회사 역시도 큰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 각자가 지금 예전처럼 사업을 하지 않고 빨리 바뀐 환경에 내가 적응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 사업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는 코로나도 출근 다 했었고요. 지금도 센터에 나와서 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정말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언제나 센터에서 있었고 센터에서 사업을 했고 스폰서와 함께 항상 스폰서와 함께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스폰서든 파트너든 모두가 밖에서만 있다. 현재 시간이 10시 반인데도 아직도 밖에서 있다. 이것이 어떻게 사업의 성공에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스폰서와 소통하려고 하면 스폰서들이 각자한테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만나러 가야 되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니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각자한테 전화해야 되고 각자 만나야 되고 시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센터에 와서 하면 같이 모여서 하면 시간이 단축되고 활동하기도 쉬워지고 또 팀워크가 생기고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다 왔어요. 연말이 왔고 이제 2022년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다음 해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돈 버는 파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해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센터 출근들 좀 해야 어떤 목표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 3년 뒤에 목표를 잡고 저는 목표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매해 마지막 11월, 12월 달은 파트너와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 스폰서가 항상 목표를 세웠어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매년 목표를 세웠는데 파트너들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목표를 세운 팀은 성장을 하지 않았고 정말 센터에서 모여서 머리 맞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내는 팀들은 정말 그 1년을 목표를 세웠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어가더라. 그것이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2017년도에 나와 파트너들이 같이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세워 다들 목표를 이렇게 잘 정했죠.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2018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목표를 세웠죠. 19년도 2019년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 달에는 반드시 스폰서 파트너가 이 목표를 세우고 2023년도에 우리 팀이 과연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이렇게 21년도 수정부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매년 세웠고 이 세운 결과가 제가 월 4천만 원에 벌 수 있는 리더로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올해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는 팀들도 있고 또 도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폰서와 내가 함께 파트너와 함께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다음 해에 반드시 두 직급, 세 직급 승장하는 팀으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업이 성장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애터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파트너의 목표도 없어지고 내가 목표를 세우면 파트너의 목표가 서서 그 파트너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파트너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함께 같이 뛰어나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매년 성장하는 해로 거듭날 거예요. 연말인데도 내년을 준비하지 않고 내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의 성장은 마이크가 잠겨버렸네요. 잘 안 들리나요?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그래요? 인터넷 얘기가 잘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탑그룹 전체가 2023년도에 또 다른 해로 또 다른 성장의 멈추지 않는 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룹이 반드시 성장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이 내 파트너를 지키는 것이고 또 내가 애터밍에서 좋은 리더로서 멋진 리더로서 또 돈 되는 리더로서 자부심 있고 이런 사업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2022년 마지막 남겨놓았지만 저 역시 2022년에 3월달 직급 목표해서 이뤄냈고 그래서 크라운 로얄 마스터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6월달 또다시 유지 목표해서 크라운 클럽에 달성을 했고 11월달 목표 지금 현재 11월 1차 목표를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 2021년도 마지막 11월, 12월 달에 목표 세웠던 것을 그대로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리더지만 그 리더들이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해라. 목표 없는 그룹은 성장을 멈출 것이다. 내 그룹이, 내 산하가 목표를 세워주지 않는 리더가 되지 말고 목표를 세워줘서 그 목표가 파트너가 목표를 이루는 파트너도 있을 것이고 못 이루는 파트너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목표가 이루는 파트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후원해야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면 나 역시도 성장하기 때문에 열심히 후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가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 시간 이후부터 2023년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목표로 뛸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센터에 나와서 스폰서 파트너 먼저 상의하시고 그리고 각자가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스폰서가 취합되면 국장님, 본부장님들이 취합해서 다시 전체적인 나로부터 전체적인 다시 수정을 좀 해서 그래서 그 목표가 한결같이 같게끔 나는 나대로 파트너는 파트너대로 스폰서는 스폰서대로 이렇게 목표가 세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각자가 목표를 세워. 그리고 스폰서와 스폰서들이 다시 목표를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수정이 되면 그 목표를 다시 받아서 같아야죠. 내 산하에 나와 스폰서의 목표가 정해짐 이렇게
이 달 이런 것들을 정해서 똑같이 수능을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각자 파트너들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고 스폰서들하고 파트너들 해갖고는 팀워크가 생기지 않는다. 효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같이 세워라. 같이 세워야 된다.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나만 세워가지고 나만 목표만 이루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 팀워크가 생기지 않는다는데. 각자 소속 센터가 있는데 그 소속 센터에 스폰서들이 지금도 단장님 나와 계세요. 단장님은 지금도 나와 계세요. 근데 단장님, 총장님들이 나와서 본부장님들도 나와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센터에 나와 있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도 그룹 안 커요.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커도 모래성을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모래성이 뭐예요? 한 번에 사라지죠. 바닷가에 모래를 성을 만들어 놓고 파도가 한번 싹 오면 그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여러분들 그 그룹이 그런 그룹으로 만드시려고? 저는 그런 그룹을 만들기 싫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아야죠. 그것이 나부터 그거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 그러면 탄탄해지죠. 생각이 같은데 방향이 같고 매일 모여서 매일 얼굴 보는데 그럼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스폰서한테 많은 걸 들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소통을 하자 그러는데 오지 않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나요? 보고 소통을 해야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스템 있는 날만 내가 참여하는 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있든지 없든지 센터에 나와서 사업을 해라. 빨리 바꾸어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성장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지가 않다니까. 같이 뭔가 하자. 으쌰 해야 되는데 으쌰 하는 게 약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원데이로 왜 가요? 그 교육이 정말 나한테 많은 걸 와닿던가요? 모이는 훈련, 그죠? 가게끔, 예? 귀찮아도 가서 함께 하려고. 그것이 더 우선인지 않나요? 교육한다면 그냥 줌으로 이렇게 하지, 세종시에다가 그 크게 만들어서 왜 거기다 모으는지 그걸 먼저 아시면 이 사업은 모여서 하는 거고 모여야만이 팀워크가 생긴다. 팀워크가 생기면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대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누구나 성공이 안 되게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바꾸시는 분들이 내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정말 월천백이 누구보다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터미 사업이 되네 안 되네 내 사업은 왜 안 되네 다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안 되게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되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빨리 바꾸시라는 얘기. 내가 그렇게 해서 빨리 왔거든요. 내 주머니에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넣으려면 내가 부지런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내 주변에 들어오겠냐고.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여러분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 파트너가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주머니에 월 1,000만 원이 들어오고 2,000만 원이 들어오고 4,000만 원이 들어오겠냐는 얘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실천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2년, 3년 그 안에 월천을 못 만들면요. 여러분들 사업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1년, 2년, 아니 1년, 1년 6개월 만에 오토핀 달고, 그죠? 2년 반 만에 월천 주머니 넣고, 그 사업이 안 될까요? 내가 오토핀은 언제까지 달겠다 이런 목표가 딱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월천댁이 언제까지 되겠다 목표 다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작은 직급부터 하나씩 하나씩 밟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전부 다. 물론 지금 센터에 와서 지금 앉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지금 저분들은 거의 센터에서 봐요. 나머지는 시스템 있으면 일요일 날만 잠깐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가 마지못해 나인 미팅에 참석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예요. 스폰서와 얼마만큼 접촉을 하냐. 네? 우리 노중구 단장님 얘기했죠. 논의 곡식이, 밭의 곡식이 자라는데 무슨 소리 듣고 자란다고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논밭에 주인이 얼마나 자주 갔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집의 논에는 알맹이가 참 좋게 여물어. 근데 자주 안 가는, 심어놓고 자주 뜯어보지도 않는 그런 농사는 뭐야? 쭉대기만 들어있는 거야, 쭉대기만. 그 쭉대기만 들어있는, 지금 사장님 내가 쭉대기가 들어있게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 사업자가 되지 말자. 그런 사업자가 되지 말자. 알이 꽉 차있는, 그죠? 가수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일 나무가 과일만 달린다 그래가고 그 가수원 주인이 그 밭에 한 번도 쳐다 안 보면은 그 과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벌레 먹고 그죠? 이상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나요? 이쁘게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사업자 그거를 파트너한테 보여주고 파트너들이 자발적으로 센터로 나와서 나랑 소통하고 또 많은 소통을 해서 사업의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빨리 월천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했어요. 월천댁이 빨리 되기 싫으면 계속 집에서 안주하고 계시면 돼요. 각자 모시고 각자가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같은 팀끼리 어떻게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팀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 매년은 나의 해로 해로 만드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서 센터를 먼저 출근을 하고 얼굴을 반드시 스폰서 파트너 보면서 목표를 함께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사업의 노하우를 오늘도 열정으로 또 말씀해 주신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